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뭐 어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화요일 오전 10시 반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년사를 조금 전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한 상당한 강도의 발언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고 가급적 내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모처럼 삼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였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오래 해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예. 기사 제목은 삼성 직원 연말 정산 정보 뒤져 진보단체 후원 수백 명 색출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2013년 삼성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를 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이 이 단체 후원을 했는지를 연말 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서를 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곳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미전실이죠. 삼성이 저지른 온갖 노조와의 공작 총지휘한 곳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노동조합만 와해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어디에 후원했는지 뭐 이런 걸 뒷조사해서 감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기사인데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기부금 내용을 살펴본 계열사가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의료원 뭐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말하는 불온단체에 기부금을 낸 노동자가 발견이 되면 네. 그 옆에 깨알같이 기부금액, 직급, 최종 학력, 최종 학교 이런 개인정보를 적어서 특별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불온단체는 11곳이었다라는 보도던데 그 기사에 나온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시작부터 빵 터지죠. 네.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향린교회,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사이버정화시민연대라는 보수단체가 있어요. 네. 이 단체가 2010년 10월에 반국가 친북 좌파 69곳 단체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단체를 참고해서 불온단체를 선정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2010년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아하. 2010년 10월 보수단체들이 얘네들이 친북 좌파다 이러면서 명단을 줄줄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69곳이 아니고 37개 단체가 발표가 돼요. 네. 근데 걔들이 당시에 발표한 친북 좌파 단체 명단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뭐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일이 왜 선명하게 기억이 나냐면 그 뉴데일리라고 꼴통 우파 매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얘네들이 이걸 얼마나 신나서 보도를 했겠습니까? 네. 지금도 검색해 보면 그 기사가 남아 있어요. 네. 2010년 10월 16일자 12시 42분 발로 예. 뉴데일리가 이곳을 차단하라 친북 사이트 공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곳을 차단하라예요. 그리고 37곳 반국가단체를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를 합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단체 주장이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 세습 독재와 주체 사상, 선군 정치를 학습 선전하고 있다. 좌파 사이트에 경계심 없이 접속해서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선전선동에 현혹되기 쉽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제목이 이곳을 차단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갱이 사이트에 절대 무심코라도 접속하지 마라. 네. 현혹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기사에 반국가 37개 단체 이름이 밑에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그 사이트들의 링크 주소도 쫙 적혀 있어요. 네. 무의식 중에 접속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걸 쭉 적어놓은 겁니다. 예, 예, 예. 더 웃긴 건 예. 그걸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새끼들은 진짜 뭐 이런 뷰덕들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예. 기사 제목은 이곳을 차단하라인데 예.
기사에는 37개 단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사실 그 37개 단체를 보면 제가 모르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예수 살기나 예수 살기 훌륭한 단체입니다. 아, 훌륭한 단체입니까? 예. 제가 종교 단체가 왜를 잘 몰라서 여기 몰랐거든요. 예수 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보를 넘어서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렇습니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네, 여기도 그 37개 단체에 포함이 됐는데. 아, 그래요? 아, 여기 저기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합리적인 또 복음주의 목사님도 계신데. 그렇군요. 아, 예. 네. 어쨌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 사실 이게 종교 단체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예. 얘들이 말 안 해줬으면 제가 평생 여기 접속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들이 여기 절대 접속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접속하기 좋게 37개 사이트를 쫙 모아놓은 겁니다. 누르면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신나서 37개 다 들어가 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여긴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꼴통짓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IQ는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주문을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는 동물입니다. 예. 그게 생각의 프레임이라고요. 예. 이곳을 차단하라라고 적어놓기만 해도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예. 그런데 차단해야 되는 사이트를 친절하게 모아두고 링크까지 걸어두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길 들어가 보고 싶죠. 이 멍청한 놈들아. 지금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경험담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초창기에 얼핏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오래된 이야기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3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 중에 동아일보 기자들 편집국장 재심 투표 결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동아일보 편집국 편기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7시 기자총회를 개최해서 이규민 편집국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결의했다. 1990년 이후 기수별 동기 모임이 주축이 돼 연 이날 총회는 편기자 117명이 참석했으며 기자들 사이에서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 4시간 동안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제가 동아일보 시절 벌어졌던 많은 싸움 중에 유일하게 이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투쟁입니다. 회사 방침에 맞서기 위해서 기자총회를 조직했고요. 그 기자총회에서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를 결의했습니다. 그건 불신임하겠다는 거죠, 편집국장을요. 네. 상당히 강경한 기자들의 의견이 격론 끝에 모아졌어요. 결국 그 싸움은 이깁니다. 편집국장이 물러나고 김재호 사장이 저희 기수 대표들과 면담을 하면서 개혁을 약속을 해요. 물론 그 뒤로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 저희는 그 싸움을 우리끼리는 21세기형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그 싸움을 처음 조직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선후배들이 저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 당시 동아일보에는 구성원들만 쓰는 사내 메신저가 있습니다. 제가 메신저로 선배 이야기 좀 하시죠 이러면 야, 뭔 얘기하려고? 회사 이야기면 다른 메신저로 하자 이래요. 네. 그래서 왜요? 그냥 해요. 그러면 아니, 회사 메신저는 회사가 감시하잖아. 이러는 겁니다. 예. 제가 만납시다 이러면 만나는 줘요. 네. 그런데 꼭 붙는 전제가 야, 몰래 만나자. 이러는 겁니다. 뭘 몰래 만나요? 그냥 만나요? 이러면 역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회사가 감시하잖아. 회사 안 보는 데서 멀리서 만나. 이거죠. 기자총회 직전에 각 기수별 대표들이 노조 사무실에 모여서 기자총회 안건을 정했습니다. 네. 거기서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때 기수 대표들이 서로 신신당부했던 게 이거 비밀을 꼭 유지하자 이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회사가 이걸 미리 알아채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기자총회 당일까지 철저히 비밀로 붙이자. 이게 기수 대표들의 다짐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회의록과 문건을 제가 가지고 집에 들고 왔는데 네. 이제 회의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된 겁니다. 예.
집에 딱 들어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시 정치부 차장이었던 윤영찬 선배였습니다. 아, 예. 예, 윤영찬 선배는 당연히 우리 편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윤 선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한 겁니다. 야, 니네들 내일 기자총회에서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하기로 했냐?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거 한 시간 전에 1급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제가 너무 놀라서, 선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일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윤 선배 말이, 비밀은 무슨 비밀? 야, 지금 이동관이 그거 알아가지고 편집국장한테 보고하러 뛰어갔어. 이동관한테 들켰다니까, 야, 빨리 데뷔해. 이러는 겁니다. 이동관이 걱정... 당시는 뭐였어요? 직함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동관이 그걸 듣고 편집국장한테 보고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윤 선배가 우리가 걱정이 돼서 예. 급하게 저희한테 알려준 거죠. 진짜 황당한 겁니다. 불과 한 시간 전에 그것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수 대표들이 1급 비밀로 하기로 한 사실이 한 시간 만에 이동관 귀에 들어간 겁니다. 뭐 거의 국정원급 정보 수집 능력이죠. 예. 그때 제가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감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요지는 당시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싸움을 조직해보면 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어 이 공포입니다. 이 공포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푸코가 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설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힘으로 혹은 폭력으로 억누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중세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죠. 이건 푸코의 표현에 따르면 처벌로 지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푸코의 설명은 현대 자본주의의 권력은 그런 식으로 민중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민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네. 중세 때에는 두들겨 맞고 목숨을 잃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안 하는 건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두들겨 패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민중들이 아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어. 이 공포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감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적발을 해서 불이익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감시받고 있어 이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푸코가 드는 사례가 패노티콘이라고 불리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간단한데 감옥을 동그란 원형으로 짓죠. 네. 그리고 감옥 각 방의 문을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원형 건물 정중앙에 감시탑을 딱 하나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시탑 안은 밖에서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죄수들이 아, 저 중앙의 감시탑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웃긴 건 감시탑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원형의 중앙에 딱 박혀 있으면 그리고 내방 유리창이 훤하게 뚫려 있으면 완벽하게 행동이 통제됩니다. 왜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핵심은 감시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주는 공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패노티콘 중앙 감시탑에서 감시를 안 해도 이 효과는 나요. 교도관이 그 안에서 고스톱치고 있어도 됩니다. 심지어 감시탑 안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죄수들이 감옥 시스템에 맞서는 투쟁을 하려면 일단 모여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투쟁이란 계획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죠. 박근혜가 테러방지법에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한국 보수 세력이 국가보안법 같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 개뼈다귀 같은 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법으로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아 내가 감시받고 있어 라는 공포를 갖는 겁니다. 그 공포가 있으면
투쟁 자체가 조직이 안 됩니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현대자본주의의 권력이 중세 때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 그 권위를 더 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감시를 통해서 권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삼성이 저따위로 노동자들을 감시를 하는데 아이씨 감시만 했지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잖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패널티콘이 만들어내는 감시의 위력은 처벌의 공포가 아니에요. 감시받고 있다는 공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한겨레 보도를 보면서 물론 삼성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감시의 위력, 즉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거겠죠. 이런 느낌을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실로 사악한 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무노조 경영의 탄압 속에서 감시의 공포를 뚫고 하나씩 조금씩 투쟁을 만들어내가는 삼성 내부의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네. 삼성이 현대사에 저지른 악행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죠.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에게는 진짜 일말의 관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재용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의 수장에게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삼성의 노동자 감시에 관한 뉴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아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극동방송의 선배들 이야기가 네. 그랬어요. 선배들 얘기는 회사에서 비교적 먼 곳에 식당이 네.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비밀을 지키자. 네. 왜냐면 그때 사장, 지금 회장인 네. 김장원 목사가 이병철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예. 안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배들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지나갈 때 흙을. 네. 던질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대요. 예, 예. 근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사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 참. 굉장히 극소수가 모였는데. 네. 그런 일을 당하면 계속 노동자들이 위축되죠.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요. 네. 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노동조합은 네. 없습니다. 극동방송. 아,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면 저는 그런 투쟁을 너무 좋아하는데, 모이신 분들끼리, 야, 우리 김장한 목사 눈에 흙을 넣어보자. 이런 유쾌한 투쟁은 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셨으면 정말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투쟁이 됐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